오현재 프로파일러는 살아있습니까? 기다리신 거였네요. 그놈이 나타나길. 거기서! 그날 이후 모든 게 다 변했어. 현재도 나도. 그놈 살아있을까? 피해자 입에서 박하사탕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생각해? 거기서! 정말 그놈일까? 제가 고민지를 죽인 그놈이에요. 박하사탕, 연쇄살인마. 정말 그놈일까요? 그게 말이 되냐? 걘 그냥 모방범이야. 관심종자. 그러면 5년 전에 죽었어. 사체에서 DNA 검출 실패했잖아. 추정이라면. 이번 사건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나는 잘 모르겠네. 그놈에게 이토록 집착을 하는지. 나도 그놈한테 갚아줄 빚이 있어. 보이는 건 모두 사진처럼 떠올릴 수 있어요. 피처링 능력 같은 건가? 어디 가는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? 누구한테도 만났다는 걸 말하면 안 되는 사람? 왜 저를 부르신 건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그놈이 부활했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잖아요. 살아있다면? 제가 형사님께 도움 줄 일이 있을 겁니다. 본대로 얘기해봐.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. 뭐 기억나는 거 없나?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서라도. 한 남자가 있어요. 턱 해봐. 그놈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. 눈치가 더 멋진 거 아닌가요? 좀 더 보이는 거에 집중해봐. 거기 누가 있어? 소란스러운 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. 연쇄살인마들이 냉각기를 거치면 살해 방식이 바뀌기도 해. 무전이 끊겼는데 어떡하죠? 곧 무너질 거야. 나와. 피해자가 살아있으면요. 저 경찰이에요. 떠나지 말고 이제 나갈 거예요. 또 살인은 벌어질 거고 죽이는 점점 더 빨라질 거야. 너는 말이야 무척이나 굶주렸거든. 그놈이 되살아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경찰 조직이야.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? 그놈은 5년 전에 죽었어. 자네도 확인했잖아. 그때 차장님이 확인하셨지 않습니까? 마침표를 찍을 자리에 자꾸 물음표를 찍으면 안 돼. 박하사탕은 없었어. 박하사탕이 나오지 않았다. 팀장님, 그놈이 여기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? 방수 이 팀이 곧 도착할 거야. 그 전에 처치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? 황 팀장보다 먼저 잡아. 당장! 개인적인 원한, 의혹 다 좋은데 조직부터 생각을 하자고. 뭐가 조직을 위하는 건지 나중에 밝혀지겠죠. 끝까지 묻을 수 있을까? 만약 그놈이 진짜 범인이라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? 놈의 타겟 반경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. 내 주변으로. 다음 타겟은 누굴까? 넌 그놈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어. 근데 아무것도 보진 못했어. 현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. 필요한 순간 봐야 할 걸 놓친다면 좋지 않아. 제 방에 누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. 가져간 게 없으면 알아간 건 있을 거야. 그놈이
나타났어. 넌 영원히 못 잡을 거야. 죽은 일 어떻게 거의 말을 하냐고! 검찰에 송채란 말 못 들었어? 항명하는 거야? 언제 정도로 지켜보고 있겠지. 그놈 지금 어디 있을까요? 조심해. 다음 타겟 너일 수 있으니까.